사자의 앞발치기에 걸려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자가 곤에 비해서 경도 날쌔고 싸움 수법이 우울한 건 장면들을 통하여 곰이 결코 굶둔 짐승이 아닌 곰이라는 사실은 사자의 약점은 지구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자는 순간적으로 퇴행 그의 힘과 투지력 앞에 별로 잘 짐승이 오 아마 다른 짐승이라면 사자의 드센 앞발에 맞아 싸움이 끝장난지도 곰은 기어이 사자의 방어진을 뚫고 주둥이를 물었습니다. 곰이 어찌나 세게 물 점을 알기라도 하는지 곰은 굶주리게 달려들며 사자의 힘을 빼놓습니다. 맞으면서도 달려드는 것이 또한 곰입니다. 사자를 끌어안고 무너지끼려고 계속 달려드나 했을 것입니다. 요령있는 타격에 피는 많이 흘렸으나 싸움을 짓고 나고 먼저 달아나 숨은 것은 곰이 아니 사자입니다.